롯데파크 야구장입니다. 대성 스포츠대 모아산업의 경기 지금부터 실황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성 스포츠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. 컸습니다.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송구가 빗나가면서 공이 빠졌습니다. 그 사이 타자주자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까지 쳤습니다. 우익 수 앞에 안타. 3루 주자는 홈. 아 1루 아 공 빠졌어요. 3루 주자도 홈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아 공이 그 안전 아예 베이스 하나씩 인정해주네요. 왕복으로 들어가면서 대성 스포츠도 쳤습니다. 빨래줄 같은 타구나. 아 좌익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. 그 사이 3루 주자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대성 스포츠입니다. 표정을 짓고 있죠. 놓쳤다는 그렇죠. 놓쳤다는 김준호 선수 쳤습니다.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 아웃 1루로 1루에서 송구가 약간 빗나가면서 세이프. 1회 많이 맞았는데 쳤습니다. 아 3루수 놓쳤어요. 그 사이 3루 주자 홈에서 아 홈에서 세이 아, 목표라고 쳤지만 쳤습니다. 우익 수방면 공 낚고 있지. 넘어가나요? 크게 벗어나는 아 우익수가 너무 앞에 있었어요. 빨간색 목장갑에 아 빠져나가면서 밀어내기 볼래 공 뒤로 빠졌고요. 2루 주자는 3루까지는 들어오지 쳤습니다. 중견수 자리 잡았고요. 자 3루자 태거 홈으로 호민 이미철 들어오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모아산업 무관심도로 성공했고요. 쳤습니다. 높이 뜬 공 중견수 2루수 아무도 못 잡습니다. 그 사이 2루주자까지 호민 두 점 추가하는 모아산업 쳤습니다. 우익수 쪽 우익수가 다이빙했으나 놓쳤습니다. 재빨리 일어나 다시 쫓아가는 그러나 펜스까지 굴러가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. 일단 나갔어요. 쳤습니다.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. 좌익수 아 공 한번 떠듬었고요. 아 타자 2루 주자는 들어오지는 못합니다. 그런 바람에 지금 이번 애가 참 걱정입니다. 어우 빠져나가는 볼을 걷어냈는데요. 우익수가 아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. 행운의 안타 치고 2루까지 달리는 임정영. 쳤습니다. 자리 없네요. 우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. 는 굉장히 말리는 볼이었는데 쪽을 쳤어요. 습니다. 높이 뜬 공 우중간을 가르네요. 우익수 7을 넘기는 안타. 자 2루 주자는 호민 타자 주자는 2루까지 타석에는 이미철 쳤습니다. 높이 뜬 공 유격수 아 놓쳤어요. 하지만 3루 주자는 들어오진 못했고 타석에는 박동석 맞습니다. 우중간을 가르는 안타.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구. 2-3루 주자는 그 사이에 호민 타자 주자 박동석 3루까지 가나요. 3루 타치는 박동석 이제 마운드에는 쳤습니다. 중견수 방면 중견수가 잡았습니다. 그 사이 3루 주자 태거 3루에 있던 박동석이 들어오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모아선호. 타석에는 7번 타자 오영규 선수
그걸 참고 아 쳤습니다. 1루을 1루수 잡아서 아아 아, 공 빠졌어요. 송구는 했지만 쳤습니다. 아이 우중간 달랐어요. 안타 맞는 게 나아. 점수를 주더라도. 자, 베이스업 볼수록 밀어내기로 한 점 만회하는 대성 스포츠. 따라가야 되는 대성 스포츠. 전하고 던졌는데 참아냈거든요. 자, 잘 참아내면서 또다시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 더 만회하는 대성 스포츠. 좋습니다. 노려야죠. 좋습니다. 오익수 앞에 안타. 3루자 호민. 2루 주자까지는 무려오지 못합니다. 예. 8번 타자 정다운 쳤습니다. 좌익수 쪽 좌익수 좌익수 앞에 깔끔한 한타 치고 나가는 정다운. 1번 타자 장현찬 쳤습니다. 3루수 아웃. 16-6으로 모아산업이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5번째 게임 실황 공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